안녕하세요. 서병철 작가입니다. 저는 IT 업종에 30년 근무하다가 한 2년 3개월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벤처기업 넷스디스플레이, 다국적 기업 미국 반도체 회사 ADI 코리아에서 전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저는 이제 홀로 8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났고요. 거기서 인생의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 강연이 계기가 돼서 여행 기사를 쓰게 됐고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 여행 작가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일단 등록이 됐고요.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재미를 찾긴 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책을 쓰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작년 6월쯤이니까 딱 1년 전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 결심을 했고, 지난달에 1년 만에 책을 출간했는데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놀랍게도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등록이 돼서 제가 감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긴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강연하고 유튜브 방송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은퇴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아마 이런 물음에 아마 먼저 막힐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떠올리려 해도 쉽게 떠오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미보다는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클 겁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나? 그냥 여행하면서 놀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고민이 있다고 하면 느슨해진 인간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건강 등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먼저,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직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잖아요. 직업은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해야 종사하는 일이기에 직장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일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찾고 이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거든요. 문제는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역경이 아마 마주하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한층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의 최상위 욕구잖아요. 은퇴 전에는 생계와 출세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에서 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현재 좋아하는 것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에 그치지 말고 글로 한번 답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활약하는 멘토를 만나는 게 좋은데요.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왕이면 멘토하고 동행하면서 현재 활약하는 모습을 체험하는 것들 더욱 좋습니다. 또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멘토를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재미를 반복하면 하고 싶은 일로 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도 매일 일정 시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반복이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되는 어느 시점이 올 겁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반복된 훈련하고 경험으로 얻어지니까요. 네 번째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접근조차 꺼렸던 중장년층도 요즘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도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홀로 80일 유럽 여행하는 동안 여행 관련된 짧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 업로드된 내용을 보고 잡지사 회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여행기사 의뢰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작가의 글은 엉덩이를 들썩하게 한다고, 글을 읽으면 당장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이 없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 후에도 명함이 필요할까요? 자신만의 고유한 일, 그다음 혹은 브랜드를 갖게 되면 저는 명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고요. 단단한 자기만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어느 모 강연가는 특정 강연에 무료로 강연료 받지 않고 무료로 강연을 하고 참석자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해서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인생의 큰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비결 중 하나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은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먼저 갈 곳이 생겨서 너무 좋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권합니다. 서 있거나 걷는 양이 많아서 운동 효과는 훨씬 배가가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가족 공연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오랫동안 노력하면 뭔가가 완성될 때 보람을 느낀다고요. 저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책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에 몰두하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목차가 완성돼가는 것, 그 목차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3년간이라는 그 숫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그 숫자인데요. 제가 지난 유럽 여행 중에 한 지인의 도움으로 1박 2일 동안 옥스퍼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콘서트 출신이었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바비큐 파티를 해주신다고 해서 와인에 이제 바비큐를 먹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짧은 대답이었는데 3년은 힘들 거야. 이 정도의 말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의가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행 끝난 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3년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은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가드너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했을 때는 3년의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